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핫조이 3탄을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2탄에서 아주 열기가 뜨거웠어요. 댓글창을 보니까 아주 그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탄에서는 선생님이 로피탈을 알려줬죠. 그때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아주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를 때는 좀 로피탈을 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 수능에서는 역시 조심해서 쓰라고 선생님이 영상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못 본 학생들은 2탄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신을 위해서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50분 안에 풀어낼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본 학생들은 2탄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 3탄은 요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 알겠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등급이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굳이 막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정석의 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도 선생님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들으시고 좀 써먹는 위주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써먹기라도 해봅시다.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좀 고득점을 하기 위한 학생들이라면 필수죠. 수능에서도 이건 필수고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또 공부해 볼 겁니다. 물론 선생님 센스 있는 문제풀이를 공부한 학생들인 경우엔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증명도 해줘요. 근데 이번엔 증명은 안 해줄 거야. 이 시간에는. 왜?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게 캐스트인데 이 캐스트 막 50분씩 찍고 있어봐. 여러분들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만 해주고 써먹는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여러분 곱함수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미분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도 물론 정의를 쓰면 다 풀려요.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쓰면 풀린다고. 연속성과 미분 계수의 일치성 그거 가지고 정의를 쓰면 쭉쭉 다 풀린단 말이야. 하지만 되게 독특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식들이 있어. 그것만 딱 만족시키면 바로 미분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fx 곱하기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나는 x는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야. 미분이 가능할래.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때 특징. 이때 특징. 우리의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미분이 불가능해요. 하나가. 얘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앞에 곱해져 있는 놈 있죠? 얘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마치 이거겠지? 연속성으로 생각하면 얘가 X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불연속을 만드는 지점에서 0이면 된다. 그래서 FA가 0이면 된다. 그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걸 확장해서 이번엔 미분 가능성으로도 올 수 있어. 근데 이때 요 초록색의 스타일, 미분 불가능한 스타일이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미분 불가능한 스타일이 뭐로 나눠져 있다고?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 우리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자.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첫 번째, 선생님 우리 GX가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미분 불가능한 스타일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짜잔. GX가 샥 꺾여 있어. 꺾여 있어, G가. GX가 꺾여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또 미분 불가능한 스타일이 뭐일 수 있냐면 불연속. 이거는 그래도 연속이긴 한데 불연속. 조금 더 뭐해?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렇지. 좀 이게 뭐 더 심한 조건이지. 불연속이니까. 더 빡세. 얜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인데 이번에 불연속이야. 단 요런 불연속 있잖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연속. 즉 발산의 불연속이 아니에요. 점근선이 존재해서 무한대로 쏙 꽂히거나 마이너스 1으로 쏙 꽂히는 이런 발산의 불연속은 아니야. 알겠죠? 요런 스타일.
발산의 불연속은 아니야? 세 번째도 있어. 세 번째도 불연속이긴 한데 있잖아. 함수값만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가 극한값은 존재하되 함수값이 이렇게 다른 녀석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 두 가지로 좀 본다면 크게 보면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가 있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연속인데 뾰족, 그래서 미분 불가능. 불연속인 상황, 함수값만 동떨어져 있는 상황, 이렇게. 알겠죠? 이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만 미분 불가능해. 즉, 발산하는 불연속이 있을 거냐?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거는 정의대로 가야 돼. 이따 정리해 줄게. 이런 세 가지 특성의 불연속에다가 곱해줄 거야. 누구를? 미분 가능한 녀석을. 이게 미분 불가능하죠, 지금? 미분 불가능한데 미분 가능한 녀석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서 A에서 미분이 꼭 가능해지고 싶다. 이게 목표인 거지. 내 목표는 A에서 미분이 뭐해지려면? 가능해지려면 곱해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일을 만족하면 되냐 이거예요. 결론? 뾰족점을 갖고 있는 미분 불가능이야? 그럼 미분 가능한 녀석이 그 뾰족한 지점에서 0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연속이라면 0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세부 조건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F'A마저도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선생님 그럼 얘도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세부적인 조건이라 얘 이런 느낌인가요?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더 뭐해? 좀 더 완화된 조건이야. 그래서 얘랑 똑같이 FA가 0이면 충분해요. 이 식만 딱 특별하게 만족시키면 각각 경우에 대해서 FX를 곱해준다? 미분 가능 함수로 곱해준다? 그럼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져요. 아주 신기한 일이지. 증명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증명은 선생님 센스 있는 문제풀이를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거기선 해줘요. 지금은 써먹는 것 위주로 공부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또 붙어. 다항함수라면 1차, 2차, 3차 요거지 않겠니? 그럼 우리 f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 fx는 그죠? a를 집어넣어서 0이니까 x-a의 인수 하나 정도는 갖고 있겠다. 선생님 만약에 요 조건이라면 우리 fx는 어떻게 돼야 돼? a 대입해서 0, 프라임 a 대입해서 0. 그럼 몇 개 인수를 최소 갖고 있는다? 두 개 인수는 최소 갖고 있는다. 나머지는 몰라요. 최소 인수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우리 fx 어떻게 되면 됩니까? x-a의 인수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항함수면 이렇게 만족시키면 돼. 다항함수가 아니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딱 정리해 두시고 머릿속에 외워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우리의 gx가 x는 a에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의 발산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이런 게 아닌 경우는 정의대로 식세워 풀 것. 요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 아주 대표적인 문항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써먹는 걸 위주로 공부할 거니까 우리 넘어가서 하초 1번부터 살펴보가스. 일단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그치?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리자고. 보기가 따르륵 있는데 난 디귿만 볼 거야. 써먹는 거 위주로 한댔으니 일로 와봐. 그래프 그리는 법. 구간이 0, 1로 끊어져 있으니 여기도 0, 여기도 1 이렇게 딱 표시하고 0보다 작은 쪽엔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려와요. 0이라는 끝점을 대입해보면 1. 근데 여기도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얘는 꼭지점이 0,-1이가 얘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1 들어가면 또 얼마야? 1 들어가면 0이야? 아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딱 표시하고요. 0이야, 1 들어가면. 얘는 그러니까 쓱 이렇게 생겼네. 이 참수.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괜찮죠? 야, 요거 어떻게 그리니? 1보다 오른쪽에 X세제곱이라면 X세제곱이란 분명 이렇게 생긴다. 그걸 밑으로 몇 칸 내린 거야? 한 칸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 모양을 한 칸 내렸다고 보시면 돼. 즉, 1 들어가면 0이잖니? 1 들어가면 0이잖니,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한 칸 내린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 딱 그림을 그려내면 여러분은 궁금해. 바로 이렇게 함수가 바뀌는 부분. 그죠? 함수가 바뀌는 부분. 그럼 질문해야죠? 분명히 이 함수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연속은 보장됐거든? 연속은 보장됐지 뭐. 근데 미분이 가능할까? 그 얘기는 오른쪽 미분계수, 즉 오른쪽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표시를 한다면 난 이렇게 표시해. 1에서 오른쪽 접선 기울기, 이렇게. F'이 접선 기울기니까. 그것과 1에서 왼쪽 접선 기울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1에서 왼쪽 접선 기울기랑 1에서 왼쪽 1에서 무슨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 구해봐야지. 그러면 오른쪽 함수식 얘잖아. 오른쪽 접선 기울기는 오른쪽 함수식을 미분하고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봐. 이렇게 미분 한번 하면 2x제곱이잖아. 1 대입해봐. 아, 얘가 2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접선 길이가 2예요. 왼쪽 접선 길이 한번 구해볼까? 그 왼쪽은 요 함수잖아, 요 함수. 1의 왼쪽. 미분해. 그렇죠. 1 대입해봐. 1 대입해봐. 왼쪽 식에다가 1 대입하면 접선 길이 얼마요? 2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짜자잔. 요렇게 오른쪽 접선 길이랑 왼쪽 접선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얘는 사실 접선을 그리면 하나의 접선으로 그릴 수 있었단 얘기고 미분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예스. 사실 이래서 미분이 가능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fx라는 함수는 결론. fx는 어디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네.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것만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림으로서 충분히 식으로서 할 수 있다. 티그 끝났지 그럼? 나는 있잖아, 봐봐. fx를 딱 곱하래. 디귿만 볼 거야? fx랑 누구랑 곱해줄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 얘가 너가 x는 0에서 미분이 뭐 해줘라? 가능하도록 해줘라. 0에서 꼭 미분이 가능해달래. 그러면 봐. 내가 얘를 gx라고 해볼까? 얘 f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죠? f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서 왜 불가능했니? 떨어져 있는 불연속. 우리의 스타일 몇 번째 스타일? 1번, 2번, 3번의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 아니 두 번째 스타일이죠. 두 번째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 번째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g0이 0이 나와주고 g'0이 0이 나와주는 일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다항함수라면 우리의 gx는 x-0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디귿의 문제가 뭐였냐? 요 곱해지는 함수가 x의 k제곱이라 그랬거든. 다항함수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제곱의 인수가 최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의 자연수는 얼마다? 이다가 맞죠. 최소의 자연수는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끝. 그림만 딱 그려내면 사실 디귿은 게임 끝났었던 그런 문제였죠.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스타일, 미분 불가능한 녀석의 스타일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 곱해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식을 특별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달라진다. 돼요? 다시.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익혀둬야 돼. 목표 등급이 조금 높다면. 봐봐요. 디귿만 볼 거야, 또 디귿. 곱한 함수가 4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곱한 함수가 4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자, fx, gx가 x는 4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4만 봐. f가 4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너가 미분이 불가능하네. 왜 미분이 불가능하니? 우리의 스타일 몇 번째? 첫 번째! 그냥 뾰족점. 그냥 뾰족점으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너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우리 4라는 포인트에서 딱 0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 스타일이니까. 요걸 만족시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GX를 쳐다보니까 4에서 0이 딱 나와버린다고. 이해되죠? 그럼 게임은 끝난 거지. 이해됐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선생님, G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었어. 뭐 예를 들어서 구간이 좀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라고. 그런 건 싹 다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라고. 좋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G사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일이 미분 불가능했던 거를 상쇄시켜버린다고. 이 특별한 식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예스. 맞아요. 이거 디귿 맞는 말입니다. 디귿 바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지. 경영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봐. 3번.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스타일이라고 얘기다. 잘 들어봐. 그림 한번 그려볼까, F? F 그림 한번 그려볼까? 아니구나. F 말고 F 제곱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죠? F 제곱. 그럼 fx 제곱 먼저, fx 제곱 먼저. 제곱한 함수를 써봐라고 하면 모든 식을 그냥 다 제곱하면 돼. 즉, 0보다 작은 쪽에서 제곱하세요, x 제곱. 0과 몇 사이에서, 4 사이에서 제곱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x-2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 제곱해서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겠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큰 쪽에서 제곱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2x-6의 제곱이겠죠. 들어오세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의 36, 이렇게 제곱한 함수를 써버렸다고. 그럼 질문이야. 제곱한 함수랑 어떤 녀석이랑 곱해서 미분이 꼭 가능하도록 하래. 그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g가 있다. 차수 가장 낮은 놈을 찾아라. 그러면 f제곱이 0, 4가 있을 때 얘가 g, f제곱이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죠? 근데 봐봐. f제곱을 그려봐. x제곱을 먼저 그려요. x제곱은 이렇게 생겨요. 0의 왼쪽만 그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가운데를 그려봐. 얘는 2에서 접하는 느낌이니까, 2에서 접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간다고. 심지어 0 대입하면 4가 나오잖아. 얘는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생긴다고. 돼요? 또 대칭이니까 4 집어넣으면 또 완벽하게 4가 나오겠죠? 4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얘 봐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를 지나. 그죠?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를 지나면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그냥 쫙 올라갔을 거야. 쫙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그럼 또 궁금하지? 우린 일단 0에서는 미분이 뭐 해버려? 불가능해버려요.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유는 불연속이니까. 얘는 어때? 아까랑 똑같네. 얘는 판단을 좀 해줘야지. x는 4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일단 연속은 보장됐어. 그럼 또 확인해야 될 게 뭐겠니? 4의 오른쪽 접선. 즉 f'4의 플러스 오른쪽 접선 기울기와 4의 왼쪽 접선 기울기. 이걸 한번 확인해봐야 돼. 4의 왼쪽 접선 기울기. 이게 일치되면 미분계수가 일치되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고, 이게 다르면 미분계수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미분 불가능합니다. 즉 미분에서 4를 대입해야죠. 자, 4의 오른쪽 함수는 너고 4의 왼쪽 함수는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2x-4잖아. 4의 왼쪽 함수 미분하면 2x-4.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죠. 왼쪽 함수에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4에. 4의 오른쪽 함수. 4의 오른쪽 함수에다가 미분을 해야죠. 그럼 8x- 몇? 24가 됩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지. 오른쪽 함수에다가 접선 기울기니까 미분 친 놈에 4를 대입하면 32가 되지. 32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6이 됩니다. 결국 뭐야? 달라. 달라. 그렇지. 다르단 얘기는 미분이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NO. 이렇게 대답하겠죠.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한 거냐면, 그럼 뾰족점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거겠죠. 불연속은 아니니까. 사실 첨첨이었다는 얘기예요. 왼쪽 접선 기울기가 4. 왼쪽 접선 기울기가 4였고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6이니까 훨씬 더 가파른 거지. 오른쪽 접선이 훨씬 더 가파른 느낌이어서 뾰족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했던 거죠. 결론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fx제곱은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4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스타일을 보면 0에서는 두 번째 스타일, 우리의 두 번째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두 번째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하고, 4에서는 뾰족점이니까 우리의 첫 번째 스타일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곱해서 모든 곳에서 미분이 가능해달래. 그럼 우리 곱한 함수가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줘야 되고 4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주려면 0에서의 인수 몇 개가 있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두 개. 4에서의 인수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한 개 있으면 된다. 즉 G0은 0이고 G'0은 0이 나와줘야 되고, 즉 G4는 0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GX는 X제곱에 X-4 있고 뒤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을 H라 그랬고 최고차는 1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H는 그냥 확정이죠. 이걸로. 그래서 H2를 구하는 건 최종 정답이니까 뭐 H2는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겠지. 4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이니까 뭐 알아서 구하시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길을 좀 빠르게 답내고 싶었던 거야. 이걸 모르면 이게 정의를 쓰면서 여러분이 답을 좀 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어떤 스타일의 미분 불가능인지에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조건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가능하죠? 오케이. 넘어가보자.
이것도 보자고 이것도. 봐봐. F가 어떻게 생겼니? F가 어떻게 생겼니? F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3에서 뭐 해버려? 미분이? 3에서 미분이? F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짜자잔. FX. 얘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됐죠? 자, 3에서 미분 가능한 걸 고래. 기억! 야, 얘는 미분 가능이고 얘는 미분 불가능이죠.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더하면 당연히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지. 아이! 다시. 선생님! 기억은 좀 그래도 이유를 들어줘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얘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fx식을 쓰면 돼. 대신에 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를 거 아니야. 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니까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돼. 얘 3의 오른쪽 함수식은 누구야? 아, x-3이지 뭐. 그렇지. x-3이라고. 왼쪽 함수식 누구예요? 왼쪽 함수식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그럼 3의 오른쪽 함수식이 x-3이었으니까 그를 더해요. ex-3이겠죠? 3의 왼쪽 함수식이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더해요. 3이겠죠? 그림을 그려봐도 알겠지만 요 그림은 3에서 뾰족할 거예요. 물론 미분에서 구간이 난이남수니까 미분에서 3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한 게 같아야 미분이 또 가능할 텐데 미분하면 2고 미분하면 0이니까 또 달라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기억은 안 될 거예요. 확인하면 돼. 니은 볼래? 니은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 어때? 곱해져 있고 어떤 다항함수. 얘가 3에서 미분이 뭐했어?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서 몇 번째 스타일로? 첫 번째 스타일로. 뾰족점. 그러면 어떤 다항함수를 곱해줄 건데 3에서 미분 불가능한 첫 번째 스타일을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얘가 어떤 녀석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지. x-3을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어주면 되지. 이러면 얘가 미분이 가능해져. 근데 지금 누구냐면? 여기가 x의 x 플러스 3이잖아. 이거 가지고는 얘를 곱한다 할지라도 3에서 인수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줘야지만 미분이 가능한데 x랑 x 플러스 3 가지고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는 안 돼. 얘는 미분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꼴이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하될 거라고. 다항함수라면.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도 안 돼요. 디귿은 왜 되는지 한번 보자. 정답은 디귿인데. 두 함수식을 한 써볼까? 얘는 누구냐면 절대값. 자, 대입합니다. e-x. 이해돼요? 여기다 e-x를 대입했고 빼기 3. 여기도 누구냐면 x 플러스 4를 대입해요.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은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한 방에 싸그리 바꿔도 성립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x 플러스 1이죠. 뭐야? 그렇지. 얘는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죠. 왜? 절대값 두 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과 제곱 만나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지. 그냥 2차 함수가 나온 거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깔끔한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선생님 만약에
이걸 내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볼까?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무슨 소리냐면, 봐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꺾인 녀석이죠. 얘도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마이너스 1에서 꺾인 녀석이거든. 그래서 얘도 그림 그리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요 앞에 있는 녀석도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유는? 첫 번째 스타일로.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잖아. 그치? 내가 얘를 F, 내가 얘를 G라고 불러봐. 아유. 내가 얘를 G, 내가 너를 H라고 불러봐. G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 나와줘. 그렇지. 마찬가지로 얘도 뭔데? 얘도 얼만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렇지, g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줘. 그러니까 미분이 싹 다 뭐 하는 거야? 가능해진다.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건 좀 돌아가는 설명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좋아요. 니은에서 왜 틀린지 좀 알았으면 또 좋겠고, 넘어가요. 옳은 건 또 디귿이겠죠. 맞아. 야, G가 어때? G는 있잖아. 4에서 얘들아 봐봐. G는 유리함수니까 그림을 그려봐 라고 하면 G는 이렇게 생긴다고. 그런 거야. 4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발산해요. G가. 이해돼요?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로 발산하고 있는데 곱해요. 곱한 함수가 H인데 곱한 함수가 연속이어라. 미분 가능해라.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역시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지만 뒤에 나오는 G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식으로 가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의 싸움으로 가도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바로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지 봐. H가 미분 가능하래. 그럼 첫 번째는 H가 연속이어야겠죠? HX가 X는 4가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연속이 돼주면 돼. 연속성의 정의를 쓰면 됩니다. 연속성의 정의를 쓰는 건 4에 대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돼. 4에 대한 극한값을 가니까 hx를 쓸 거야. 근데 hx는 fx 곱하기 gx야. 너가 4를 대입한 f4g4랑 똑같으면 돼. 그럼 써보자. 리미트 x가 4를 향해 가고요. 자, 4가 되는 건 아니니까 gx는 얘를 가져와야 돼. 즉 x-4분의 fx다 이렇게 가져오죠. gx 가져오고 fx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얘가 f4에다가 g4 얼마예요? 2. 이게 성립되면 돼. 그래야 연속이죠. 자, 그러면 현재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 내 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모니까 분자요. 그러면 fx는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야. 그럼 분명히 x-4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일단 분모 0, 분자 0. 근데 여기서 그 얘기는 f4가 0이란 소리네? 네. f4가 0이면 이 오른쪽이 0이 돼버려. 얘가 0이야. 0. 0. 그러면 뒤에 누군가 있어. 얘도. 그럼 fx를 대입해봐. fx를 대입하면 x-4의 곱하기인데 약분이 됐죠?
약분이 됐는데 극한을 다시 받아서 답이 0 나와야 돼. 극한을 받아서 0 나와야 돼. 그럼 이 뒤에 또 누가 있어야 돼? x마이너스 또 있어야죠. 그렇지. 최소 x마이너스 하나는 더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개 인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야 대입해서 x마이너스 하나를 날릴지라도 x마이너스가 하나 분자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이 오른쪽 0이 나오겠죠. 여기 f4가 있었으니까 0이었지. 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최고차항 계수와 1인 3차 함수 fx였으니까 뭐 나름 이렇게 적어줘. 됐죠? 자, 이번에 hx가 x equal 4에서 미분이 이제 가능해주면 돼. 그 얘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돼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 거지. 그럼 미분 계수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미분 계수의 정의 h'4 요 값이 또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가 문제에서 또 줬다? 6이라고? 아, 얘가 또 존재하고 6으로 존재한대. 그럼 정의 써야 돼. 요때 정의를 써야 된다고. 이 정의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누굽니까? x-4에다가 hx-h4가 되겠죠. 이 결과값이 우리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6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대입이에요. 리미트 잘 들어. x-4. 자, hx를 갖다 쓰는데 이때 hx는 잘 들어. hx는 f랑 g를 곱한 녀석인데 4가 아니야. 4, 극한 4로 가고 있어. 그럼 hx는 gx에다 x-4 얘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fx야. 다시 한번. hx는 극한을 받았을 때는 x-4분의 fx였죠. 빼기 h4. 얘들아, h4는 얘가 hx고 얘가 hx잖아. 극한을 받았을 때 4가 아닐 때 hx, 4일 때 hx. 그러니까 얘가 사실 h4거든. 근데 h4는 f4 때문에 0이란 말이야. 여기는 0이야. 지금 얘가 6 나와야 돼. 끝났죠? limit x가 4로 가요. 위아래 x-4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x-4의 제곱이고 위에는 fx입니다. 근데 그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x-4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k이죠. d가 6이에요. 아니, 그러면 없어지네. 4 대입하네. 결국 4 더하기 k가 6 나오네. 아! k는 2였구나. 끝났죠? fx 완성. 그러면 f0을 찾는 게 내 정답이니까 f0 딱 대입해주면 30인가? 요게 정답이겠다.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우리 포인트 뭐야?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인데, 미분 가능성인데 뒤에 있는 녀석이 발산하고 있는 녀석이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식으로 정의로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로 써야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핫조이 3탄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앞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필수를 알아야 되고 좀 낮은 등급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패스하시고 2탄까지는 꼭 공부해두시면 좋습니다. 할만하다 하시면 또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